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은 허만규라고 하는 분의 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필리핀에 있는 분들을 자원봉사 치료하면서 찍은 사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외에 몇 장의 사진을 묶어서 15장으로 보내주셨는데, 이건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맨날 말씀드리는 아마추어의 기본적인 실수. 포트폴리오를 15장을 만약에 보내게 되면 15장이 다 같이 하나의 주제를 향해서 달려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근데 이분도 12장 정도는 하나의 주제를 위해서 달리고, 나머지 이 석장 정도가 주제와는 상관없는 사진을 보내셨습니다. 아마 이게, 뭐라 그럴까요? 12장만 차라리 보내는 게 나은데, 선생님 사실은 저는 이런 사진도 참 잘 찍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보내는 마음도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이게 우리들한테 참 공부가 될 것 같아서 오늘 허만규 작가님의 작품을 골라서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참 사진을 화각을 들이대는 게, 화면을 크게 본다 그럴까요? 이 파인더가 사실은 조그만하잖아요. 그죠? 아주 이렇게 보이는 자그만 한 이 파인더를 대단히 그 주변부까지 구석구석 보면서 촬영을 하시는 되게 센스가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것을 조금만 더 변화시키면 어떤 그림이 될까 하는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각을 크게 써라. 이런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면 이분은 화각을 어떻게 만들어야 그림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신 분 같아요. 이 사진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16장의 사진도 그것을 잘 파악하고, 그 바쁜 와중에서 스냅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바쁘지 않습니까?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사진을 구석구석 들여다보면서 샷을 누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거든요. 능력이 있는 거죠. 자기 제어가 있다? 또는 자기 나름대로의 시간을 그냥 끌어당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 혹시 사진 찍으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샷다가 125분의 1초에 샷다가 끊기든지 250분의 1초나 500분의 1초를 끊더라도 초보일 경우에는 그게 대단히 빠른 속도로 끊겨요. 착 이렇게 끊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샷다를 많이 끊어보면 끊어볼수록 이게 250분의 1초나 500분의 1초일지언정 착 이렇게 찍히는 게 아니고 찰크닥 이렇게 찍히는 것. 여러분 혹시 경험한 적 있습니까? 그 500분의 1초가 대단히 길게 찍히는 거예요. 이 경험을 하시면 화각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시간이 멈춘 듯이 쫙 보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터득하느냐? 파인더를 많이 들여다보시고 셔터를 누른 횟수가 많아야만 그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사진도 공장 같은 곳 안에서
사진을 찍으면 밋밋할 텐데 거기에 레이어 한 장 사진을 걸어서 찍음으로써 이미지를 야물딱지게 만들었다 그럴까? 레이어를 걸면으로써 철제만 있는 공간에 인간의 사랑이 있고 피가 흐르는 그림을 동시에 찍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대단히 이분은 화각을 만드는 재주는 있어요. 자,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찍어요. 참 잘 찍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치료를 받기 위해서 아기를 데리고 온 어머니의 그 말할 수 없는 표정. 아이고, 아이가 고통받으면 어머니의 표정이 아무래도 저렇거나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런 표정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 왼쪽에 보면 선생님이 이 하고 있는 입술 모양, 의사 선생님께서 하고 있는 입술 모양을 보면은 그 아이의 고통을 풀어주고 싶어, 이렇게 풀어주고 싶어하는 그것, 그 느낌, 그런 것들이 전달되면서 지켜 있습니다. 근데 마침 선생님 손 때문에 아이의 표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그 어머니의 표정을 통해서 아이의 표정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단히 복잡한 형태의 사진이기는 하지만 대단히 복잡한 형태의 구조잖아요. 구도라 그럴까? 그렇게 되어 있지만 평면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평면. 이 사진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다음 사진을 보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도 평면이에요. 이 사진도 아이들의 배치가 있고 의사 선생님이 침 놓는 의사 선생님이 계시고 환자가 누워 있는데 이렇게 앞에 졸졸음이 이렇게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그것을 바로 앞에서 샷을 누르는 거예요. 제 특별한 이미지가 있는 카메라를 또 들고 나왔습니다. 앞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상황을 아주 드라마틱한 상황이에요. 아이들도 서 있고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환자도 누워 있고 그것을 드라마틱하게 앞에서 찍은 거죠. 이것을 조금만 더 사진을 찍을 수 아는 사람이라면 왼쪽으로 돌아가서 의사 선생님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든지 또는 손이 클로즈업 되면서 그 뒤로 왼쪽에 있는 아이들이 지키겠죠.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3D로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그러면 그림이 다른 그림이 될 겁니다. 그러면 차원이 다르죠. 2차원에서 지금 현재 2차원의 그림인데 3차원으로 가든지 조금 더 복잡한 형태의 레이어가 깔리기 시작하죠. 되게 센스티브하지만 뭔가 하나가 모자라는. 그러나 아마추어로서는 꽤 센스가 있는 카메라 화각을 구사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그죠? 발에다가 침을 놓고 계십니까? 발에. 그러면서 그 뒤에 진료를 받기 위해서 와 있는 환자분들. 아마 이 사진은 홍보용으로는 대단히 적절할 것 같아요. 이러이러한 상황에 이러이러한 분들이 치료를 받으러 왔다. 이런 사진으로서는 대단히 효과적인 사진일 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진 보실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환자가 두 분이 누워 계시고 그 뒤로 역시 또 많은 환자들이 계시는 거죠. 이것을 다른 얘기로 하면은 사진에 레이어가 한 장이 있어요. 평면적인 2차원적인 레이어가 있고 또 2차원적인 레이어가 있고 또 2차원적인 레이어가 있는 거죠. 옛날에 이것은 전경, 근경, 중경, 원경 이렇게 해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요즘은 조금 저는 좀 언어를 바꿔서 요즘 포토샵을 하면 레이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이어가 있으면 레이어, 레이어, 레이어 이것을 합쳐 붙이는 거잖아요. 그런 형태의 사진이 되어 있는 거죠. 레이어가 그렇게 붙이지 않고 만약에 카메라를 이런 레이어에서 앞에서 붙이면 그렇게 되지만 옆에서 붙이면 이렇게 찍힐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형태의 레이어가 붙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찍을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 대단히 보는 눈은 밝은데 아직은 카메라를 들이대는 게 착하게 들이댄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 사진도 역시 전체적인 상황을 살펴보기에는 대단히 좋은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 시야가 대단히 넓어요. 이 카메라를 들이댈 때 자기가 찍고자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위에 주변 상황을 한 화면 속에 확 쓸어다 담는 듯한 그 안목, 시야가 늘은 거죠. 그런 건 특별한 재주가 있으신 것 같아요. 한 장 더 넘겨보겠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사진이에요. 자, 보십시오. 왼쪽에 의사 선생님이 계시고 오른쪽에 엄마가 있고 아이가 있고 아빠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아이의 표정도 옆얼굴이고 엄마의 표정은 바로 나오죠. 의사 선생님의 표정도 옆얼굴이고 아빠의 표정도 보이잖아요. 이럴 때 지금 이 상황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으면 카메라를 스트레이트하게 갖다 들이댄 경우거든요. 이때 의사 선생님의 뒤로 가서 의사 선생님의 제가 의사라면 의사 선생님 옆에 붙어서 손 의사 선생님의 손만 나오고 엄마, 아이, 아빠 얼굴이 동시에 나왔으면 카메라를 이렇게 들이대지 않고 조금만 더 비켜서 됐더라면 그게 다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훨씬 드라마틱한 사진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참 잘 보시는데 이차원적이라는 거죠. 그죠? 이럴 때 카메라가 어떻게 워킹을 해야 되는지, 카메라가 들이대지 말고 이렇게 비켜나가서 찍어야 되는데 그걸 아, 깜빡깜빡 놓치신다. 뭐, 여기까지 오신 것마다 참 대단해요. 여기까지 오신 것마다 대단한데,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다면, 카메라를 비켜서. 그죠? 비틀면서, 눌리면서 찍으면, 정말 드라마틱한 사진을, 우리들에게 선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보십시오. 의사 선생님의 표정과, 표정은 보이지만 아이의 표정은 보이지 않죠. 뭐 이거는 좀 촬영하기가 조금 묘하게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장 더 넘겨보겠습니다. 이 사진 참 대단해요. 이 사진은 저기 치료받고 있는가 하는 여자아이의 표정 보십시오. 저 무심한 듯 별일 아닌 듯 하는 저 담대한 아이의 표정. 근데 애가 참 이쁘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어머니인 듯한 여자분, 그리고 의사 선생님의 등 뒤로 보이는 간호사분인지 아니면 구경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를 주시하고 있는 표정.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아마 우리 허만규 작가님께서 찍으실 때 슛은 빨리 하셔서 되게 좋아요. 좋지만 오른쪽에 비어 있잖아요. 오른쪽에 뻥 뚫려 있죠. 그 뒤로 이제 환자들이 있긴 하지만 이것 역시도 상황이 벌어졌을 때 앞에서 스트릿하게 찍은 거예요. 너무나 잘했어요. 이거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찍었지만 이걸 약간만 틀면 훨씬 드라마틱하게 2차원을 벗어나서 3차원의 그림으로 찍힐 텐데 그냥 레이어를 단순하게 이렇게 해서 붙인 것 같은 레이어가 걸리면 이렇게 걸리고 이런 식으로 걸려서 붙이면요. 그림이 소실점이 달라지거든요. 그렇게 찍었어야 되는데 참 좋은데 아깝다 이 말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 보십시오. 아이 표정하고 엄마의 느낌, 의사 선생님 응대하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의 표정, 그죠? 참 좋은 사진이라고 생각됩니다. 뭔가 필리핀의 땀내 나는 느낌이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좋은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필리핀인지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식당이나 식육점 같은 곳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은 필리핀 전반에 있었던 일어나는 일과는 상관없는 아까 한방 치료하는 것과는 상관없는 그림이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올릴 때는 하나의 주제에 관계되는 것들을 제대로 15장을 쫙 해야 되는데 이건 난데없이 식욕점으로 빠진 듯한 느낌.
참 이게 참 이 유혹을 빠져나가기 힘든 것 같아요. 우리 허만기 작가님께서 다음에 또 한번 기회가 있으면 15장을 침이면 침, 치료하시는 봉사활동하시는 것만 가지고 하시든지, 아니면 봉사활동하는 침 시술하고 있는 게 두세 장만 되고 그 분들이 사는 상황, 처해 있는 상황들을 찍어서 올려보내시면, 아 이러이러한 곳에 사시는 분들에게 봉사활동을 하려고 하셨구나, 특히 참 의미 있는 일을 하시고 가치 있는 일을 하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근데 14번째쯤 와서 난데없이 식욕점에 사진이 등장을 하면 도대체 내보고 어떻게 이걸 이해하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한일 하만 연꽃 테마파크, 이것과 조금 전에 필리핀의 관련 사진과 전혀 관계 없는 거죠.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내가 이런 사진도 참 잘 찍고 계시는구나, 나 이런 사진도 찍을 수 있어요, 이렇게는 이해는 하지만 포트폴리오를 내는 상황에서는 관계가 없는 사진이 들어와 있는 거죠. 제가 포트폴리오 관계없는 사진 다 빼고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오늘 허만규님의 사진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대단히 좋지만 좀 더 이런 점에서 관계없는 사진들을 빼고 보냈으면 어떻겠을까 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보내주신 사진을 다 올렸습니다. 마지막 사진 하나 볼까요? 마지막은 아닌 것 같아요. 강아지를 데리고 산보하는 어머니와 딸일까요? 사진 참 잘 찍어요. 사진 참 잘 찍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분위기도 좋고 적당한 마운렌즈로 땡겨서 찍은 모습도 참 보기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것과 아까 보여주셨던 필리핀의 상황과는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이런 거죠. 근데 한 장 한 장 포트폴리오 15장을 보내라 그러면 15장을 다 각게 잘 찍은 사진 15장을 보내주십시오, 이런 뜻은 아니거든요. 내가 늘창 얘기하잖아요. 15장을 한 장에 하나의 주제를 향해서 달리는 사진으로 스토리가 있거나 시적이거나 그렇게 엮어서 보내달라고 하는데, 이분도 역시 마지막에 잘 가시다가 3000%로 빠진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아, 바디 페인팅입니까? 이 바디 페인팅은 바디 페인팅 하는 사진 참 잘 찍었어요. 이 사진 자체로는 완성도가 대단히 높아요. 그렇죠? 근데 이 완성도 높은 이 사진이 포트폴리오로서 꾸며지는 전체적인 틀 속에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멋있네요, 이 사진. 멋있지만 주제와 부합되는가 하는 걸 물었을 때는 따로 논다는 거죠. 다 이해하셨죠, 그거는? 자, 마지막 사진 보시겠습니다. 이건 어딘지 모르겠지만 뭐 낚시터가 있는 곳인지 바닷가인지 아니면 강가인지 해서 진사님들께서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멀리서 촬영하셨습니다. 사진 자체는 좋아요. 근데 똑같은 말을 내가 또 동호 반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도대체 아까 보내주셨던 그 사진들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나 그렇게 열심히 하고 또 나와서 우리는 또 한국에 와서 이렇게 낚시질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겠죠.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내는 것에 대해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이건 뭐 15장 예쁜 사진만 보내면 되지 뭔 포트폴리오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은 큰 대제목이 있으면 소제목을 붙여서 거기에 관련된 사진들을, 글들을, 똑같은 주제를 향해 달리는 글들을 15달러 15페이지 이렇게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필리핀 이야기를 쓰다가 난데없이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전체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흐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 신경을 쓰시면 사진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해내는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오늘은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하나의 주제를 향해 달리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허만규 작가님의 사진을 통해 공부해 보았습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